정말 추악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은 아이들의 인생을 망치는 길이에요. 또 그런데 어느 나라에서는 아이들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기도 한답니다. 아직 자라지도 않은 어린아이들에게 말이죠. 말만 들어도 정말 끔찍한 일인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들어볼까요? 만일 너희 손이나 발이 하나님을 따르는 데 방해가 된다면 찍어내어버리는 것이 나을 것이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떼어내버리는 것이 나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죄악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네요. 예수님은 우리가 유혹을 피하기 위해 정말 우리의 손과 발을 자르거나 우리의 눈을 떼어내기를 바라신다고 생각하세요? 말 그대로 손과 발을 자르라는 의미는...